영어 공부를 할때 공부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좀 재밌게, 즐겁게, 하지만 배려 영어가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실제 영어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얼굴을 이렇게 좀 맞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. 자, 일단 뭐 저 잘 지내고 있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바빴고 책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를 그 방에 좀 설치를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좀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를 할 때 공부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좀 재밌게, 즐겁게, 하지만 배려 영어가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실제 영어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. 이건 사실 제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채널인데요. 제가 그걸 한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 원칙은요. 중요한 것은 컨텐츠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컨텐츠 위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컨텐츠가 우리 실생활에 관계가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관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정보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삶을 살찌우는 그런 컨텐츠면 좋겠죠.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가끔가다 영화도 봐야 되고 가끔가다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이고요. 솔직하게 영어가 어렵지가 않아요. 얘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사실 뭐 그 하버드 교수 그 다음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심지어 테드토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컨텐츠가 좀 난이도가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채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. 유튜브를 자 오픈을 하시고요. 이게 그 보니까 자 K-POP과 관련된 인터뷰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다이브 스튜디오 팟캐스트라고 나왔죠. 지금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 제시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?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인터뷰가 나와있죠. 그렇죠? 에릭 남이고요. 제시예요. 친구들 같은 교포죠.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. Right. So yeah. Okay. Yeah, well, welcome to the show. We're excited to have you here.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쭉 인터뷰를 하거든요. What? 자, 근데 인터뷰를 보면요. 실제로 그 제가 원어민 친구들이나 교포 친구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뭐 영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영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. 하지만 이와 같은 게 매일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사실 그렇게 깊이는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깊이는 제가 좀 몇 개 쭉 봤는데요. 그렇게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재미 위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연예 그 채널 있잖아요. 그렇죠? 쇼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그냥 둘이 떠드는 거 있죠. 그 라디오 스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끔가다 공부 안 될 때 영어 공부 안 될 때 제 블로그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블로그 너무 어려워요. 그럴 때 편안하게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 있죠? 관심 있는 그 연예인들 자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뭐 박준영도 나왔는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. 이것도 좀 보니까 여기 샘 해밍턴도 나오고 재밌죠? 데이브도 나오고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튼, 자, 오늘은 그냥 그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어 채널, 실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. 여러분들 영어는요, 자, 항상 즐겁게 공부해야 되겠고요. 여러분들 영어를 이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. 아, 얘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. 이 친구들은요,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요, 제가 한없이 여러분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신있게 영어 즐겁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,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게요. See you guys next time. Take care. Bye bye.